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산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오늘도 열심히 수다를 떨 준비가 되어 있는 가산동 수다방 진행자 진정희 김종임입니다. 긴 장마로 눅눅함과 코로나19로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요즘이지만 가산동 수다방을 청취하는 시간만큼은 근심 걱정 없는 뽀송뽀송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가산동 수다방 시작합니다. 긴 장마로 여러 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종임쌤은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오늘 아이들이 온라인 방학식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이 시작돼서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고향으로 갈 거예요. 경남 마산으로 다녀올 예정이고 거기에서 아마 친정시댁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정희쌤은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뚜렷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울 근교로 아마도 가까운 곳을 다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디로 가실지 궁금하긴 한데 네. 계획 잘 세우셔서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희쌤 7월에 네. 이제 가산동이 조금씩 움직임이 보여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선 가산동의 숙원 사업이었던 마을버스 3번 다니는 길 인도 만들기가 일부지만 바리바리 농산물부터 가산동 소관 앞까지 완공되었습니다. 길이 완공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주민들도 좋아하시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3번 버스길도 하루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주변 분들한테 네. 얘기를 들으니까 네. 길이 생겨서 좋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구간도 주민들하고 네. 이제 구청하고 조율을 하면서 안전한 인도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 직접 인터뷰도 잠깐 했었거든요.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그런데 이제 주민 우리 참여 사업으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시냐고 여쭤봤더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신다고 그게 뭐냐고 그래 물어보셔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이용하시면서 좋다고 반응을 하시는데 남은 구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진짜 아쉬워요. 맞아요. 예, 네. 앞으로 조금 저희가 할 일이 그렇죠. 더 남아있는 걸로 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산동 소식 계속 전하겠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가산동에 이병국 동절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가산동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보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됐던 관내 활동들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산도서관은 7월 28일부터 부분 개관을 했고요. 누리복지관도 소수정예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이웃나눔 이웃 활동도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활동이니만큼 잘 유지되기 바라고요. 그러면 정희쌤 혹시 주민자치의 소식 좀 네. 알려주시겠어요? 네. 7월 1일부터 사무국 시범동으로 우리가 되면서 박주영 활동가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7월 정기회의를 통해 2021년 2천만 원 시민참여 예산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지역의 공유 공간을 이용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끼 600만 원, 3번 버스길 인도 확보를 위한 인도 탐험대 400만 원, 테마가 있는 축제 정 1천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달에도 광고했던 마을 미디어 사업으로 라디오 방송 제작 교육을 7월 24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계획은 주민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주민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 가산동의 여러 콘텐츠 방송을 기획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세요.
네, 요 저희 가산동 수다방 들으시는 주민분들 많으실 텐데 저기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저희 아이들 동네 아이들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방송 들으시는 성인분들이든 아이들이든 저희가 이 교육을 끝나고 나면 계획을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각 분과별 활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분과별 중장기 계획 세우기가 진행 중이고요. 분과별로 활동을 좀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다문화 복지부과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 구역 세 곳을 추천받아서 고보 조명과 방송 장비를 설치하였고요. 중장년층 50분에게 소불고기 나눔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자치위원 분과에서는 마을 게시판에 구 소식과 동 소식을 간추려서 게시하였으니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게시판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벨리 분과는 뉴욕 탑치과와 업무 협약 체결을 하는데 거기 다녀오셨죠? 네.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분과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직접 탐방을 가봤는데요. 저희 분과장님 그쪽에서 치석 그 스케일링도 직접 받아보셨어요. 근데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좋은데 치석 스케일링 할 때는 이제 그 약간의 그 뭘까 방법이 달라서 분과장님이 요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흔쾌히 또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해주시라 믿습니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가시지 마시고 찾아가시기 전에 저희 주민자치회에 연락을 하셔서 누구의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사전에 그쪽에 전화를 드려갖고 이런 분이 가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더 친절하게 그 치료를 받고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꼭 연락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번 이용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세요. 네. 7월 가산동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네. 8월 더운 여름에도 활발한 가산동이 되기를 기대하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핫한 그룹이죠? 네. 싹쓰리 다시 여기 바닷가 함께 듣겠습니다. 예예예 싹쓰리 in the hous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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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이쯤인가 끝난 줄 알았어.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정희쌤, 오늘도 게스트 한 분 모셨죠? 네, 가산동네 단체가 일곱 곳이 있는데요. 그중 한 단체장이시면서 주민자치위원이신 최원아 위원님 모셨습니다. 최원아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민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산동에서 약 42년 정도 살고 있고요. 현재 해피워킹 회장, 자유총연맹 분회장이고요.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직을 약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아, 네. 헌법기관이죠. 통일 앞장서는 그런 단체인데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여러 많은 단체에서 활동 많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해피워킹 저도 몇 번 참여했었는데 회장님이신 걸 이제 알았어요. 아,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가산동 자유총연맹 단체장을 맡고 계신데 네. 솔직히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총이 이제 줄임말로 자총인데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줄여서 자총연이라고 하죠. 네. 네. 예, 주요 활동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확산 활동과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자원봉사활동, 사회갈등을 치유 융합하는 국민통합 운동,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평화통일 및 북한주민지원사업, 국제 NGO로서 지구촌 협력 지원 사업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 단체로는 최고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많은 유익한 활동을 하는 단체네요. 네. 그럼 자총연으로 활동을 몇 년을 하셨고요?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자총으로 약 제가 이제 회원으로부터 약 한 30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이 단체가 생긴 지는 벌써 약 한 50년 가까이 될 거예요. 40년이 넘었습니다. 네. 아, 자총연 단체가 단체 예, 자체가 예, 생긴 건 50년이네요. 예, 옛날에 이제 그 반공연맹으로 해가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 자유총연 한국 자유총연맹으로 바뀌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지역 주민 학생들을 전방이나 땅굴 견학도 다니고 지역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야간 우범 지역 순찰도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나 또 중학교 등 학교길에 질서 봉사도 했습니다. 꾸준히 한 이런 행동들이 기억에 지금 현재 많이 남습니다. 아. 예, 요즘도 뭐 텀 되면 또 이제 회원님들하고 네. 봉사 활동도 합니다. 여전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저도 그 전방이나 땅굴 얘기만 들어보고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가보고 싶어요.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잘 알겠습니다. 가본 경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교과서에만 보고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는데 다음에 꼭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그 평통 간사할 때도 1년에 두 번씩 지역 주민들 120명 오시고 아~ 네,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DMZ하고 네. 땅굴, 우리나라 땅굴이 현재 지금 있는 게 네 군데입니다. 뭐 그 외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땅굴이 그 1년에 어, 한 240 회원님들 빼고 네. 그렇게 모시고 안보 고치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갔네 이제 고등학교가 여섯 고등학교 있는데 6개국 고등학교 있는데 제가 돌아가면서 골든벨을 했습니다. 골든벨도 하셨어요? 골든벨. 아, 골든벨. 예, 지금 KBS 나온 골든벨 똑같이 근현대사 알리고 우리가 아. 왜 이렇게 남북이 분단이 됐는지 이걸 학생들이 알아야 우리가 통일하는 데 좀 빠르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이래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오.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 경품도 이제 드리고 우수 학생들은 또 네네. 이제 우리가 KBS에 내보내기도 하고 아, 이런 네. 활동을 제가 간사 10년 하면서 많이 한 게 업적입니다. 아우, 다양한 활동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다양한 활동 하셨네요. 그런 저희 가산동 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한번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솔직히 네. 저희 지금 애가 6학년인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통일에 관한 거 뭐 근대사를 지금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해봐도 가산동 내에서 좋을 것 같네요. 뭐 주민자치회에서도 그 좀 예. 연구해서 예. 학생들 뭐 한 뭐 30~40명 모아놓고 해도 통일 안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과 연계도 돼서 괜찮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방한 예,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은데 그러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학 프로그램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차후에 진짜 한번 같이 기획해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합시다. 네. 네. 그리고 최연아 위원님이 지금 주민자치위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을 하게 되셨는지. 예, 제가 주민자치회를 이제 1기 때도 했습니다. 그리고 2기 때도 지금 하반기 때 돌아서 했는데 제가 그 자유총연맹 이제 그 단체 역할보다 네. 주민자치회 저 주민자치위원하고 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그 활동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회가 네. 정말 일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저도 무슨 역할이 없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네. 참 개인적인 사정도 많이 있어서 못 도와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우리 두 분 또 분과장님들께서도 너무 활동해 주셔서 참 제가 이래 보니까 저도 뭐 40년 살았지만 뭐 40년 살면 뭐합니까? 봉사를 열심히 못한 거 지금 두 분한테 너무 미안할 따름입니다. 아니, 칭찬을 감사한데 미안해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마음으로는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뭐 충분히 함께 하는데 앞으로 네. 주어지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 주민자치회 활동하시면서 어, 그 소감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그 함께하는 마음도 이렇게 중요하시니까 예,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예. 어, 가 앞으로 네. 좀 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위원님이 가산동에서 아까 소개하실 때 42년 거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가산동이 좋으니까 계속 거주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가산동에 어떤 점이 좀 좋으신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 고향이 울진입니다. 강릉에서 살다가 총각대 이제 서울 와서 그 우거리에 정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디 이사를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 네. 예, 그렇게 해서 어, 우선은 금천구 세수가 우리 가산동에서 뭐 50%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네. 구청에 가면 어, 뿌듯합니다. 60%가 넘는다 그러죠? 요즘? 60. 네. 아, 그 정도. 예, 온갖 좋은 옷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아울렛이 가까이 있어 좋고요. 또 가산동 주민자치회 및 지역 주민들이 너무 가식이 없습니다. 사람이. 예. 예. 전부 다 뭐 형제, 오빠, 누나,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오랫동안 같이 가산동에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네. 저도 가산동 지금 산 지 4년 정도 됐는데
저도 좋더라고요. 네. 몇 년 사셨죠? 저도 이제 6년 차예요, 저는. 네, 네. 15년 돼 와서 이제 6년 차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이 42년 사신 선배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맞는 거 맞겠죠? 네, 네. 저희도 가산동에 오래오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가산동이지만요, 혹시 이런 점은 좀 해결되었으면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항상 이렇게 늦게 봅니다. 네. 네, 늦게 보는데 네. 우리 이제 그 패션 타운이 돌았잖아요. 네. 그 동대문, 남대문 버금 가지 않는 패션 아울렛이 돌았는데 네. 그 옷들이 굉장히 좋고 질이 좋고 또 그 싸고 네. 이런 가운데 네. 주말 되면은 차가 막혀서 네. 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차를 어디 주차할 수도 없고 네. 한 번 또 지나려면 한 3, 40분씩 걸리니까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네.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토론하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경찰서에서 나와서 주말에 어떻게 교통 정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우리 주민 자체가 앞장서서 어떤 그 주말에 네. 뭐 공공사업 이런 분들은 말고 네. 전문적인 어떤 유급 이런 분들을 선발해가지고 그 사그레에다 주둔 시켜서 이 꼬리 무는 거를 막아만 줘도 네. 차가 해결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구청하고 어떤 네. 뭐 간담회가 있다면 항상 지속하게 제가 구청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볼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우리 가산동 네. 금천구에서 금천구 가니까 진짜 옷도 좋고 싸고 네. 좋더라 네. 이런 이미지를 심으려고 한번 노력을 합니다. 네. 가산동이 진짜 저도 가산동 와서 좀 불편한 점 꼽자면 거기 진짜 수출의 다리 쪽에 되게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되면 진짜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교통 문제는 지벨리 그 근무하시는 분들도 되게 불편해하시는 상황이라서 그때 지벨리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한번 모여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전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신호를 막 두세 번 기다릴 정도로 서서 있다가 건너온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꼬리 물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만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꼬리 물기만 이렇게 제대로 정리만 돼도 훨씬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주민하고 지벨리 근무자들이랑 일단 구청이랑 좀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예전에는 의무경찰분들이 많이 했다는데 지금 그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그 구로공단 역이라 그러죠. 네네. 거기보다 가산 디지털 단지 역이 유동인구가 더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8만이 넘어간다 그러죠. 뭐 최고로 많다. 예, 최고 지금 유동인구가 네. 굉장히 많은데 네. 이분들이 차를 안 가져오더라고요. 차가 막히니까. 네네. 예, 평일날은 주로 네. 이제 그 전철을 이용하는데 네. 좀 한가하겠다 해서 주말에는 가족들 데리고 차를 가지고 자기 근무하는 지니까 예. 또 옷도 좋은 데 있으니까 예, 왔다가 하러 오셨다가 차가 막혀서 아주 두 분 다시 안 온다가 이런 말씀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네. 다 같이 진짜 의논하는 자리가 있어서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가산동에 계속 사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산동이 좋기도 좋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혹시 있으세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네. 환경과 직원의 환경 점검을 다녀봤습니다. 네. 네. 아직도 공장들이 공기나 물 정화를 제대로 못하고 열악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쾌적한 공기가 있고 차량이 쉽게 주정차할 곳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아울렛 쇼핑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지역 발전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주민 자체 여러 단체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고 의논해서 이 문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총 분회장이지만 우리 이제 주민자치 회장님을 비롯한 7개 단체장님들하고 거기서 은은한 토대에서 우리도 주민자치가 앞장서서 네. 같이 이렇게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열심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들리는 소문에 개인적으로 축하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신가요? 아니 뭐 축하라기보다 제가 이제 원래 그 이제 골목에는 구멍가게라 그러죠 옛날에. 네네. 네, 쉽고 자그마한 걸 한 20년 했습니다. 오구리 쪽에서. 네. 하다가 뭐 사실 뭐 이렇게 오랜 세월 하다 보니 IMF도 맞았고 예, 그래서 뭐 애들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우선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네. 최고 좋은 게 마트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조그만 게 차렸는데 네. 작년 5월 달에 사실 뭐 그만뒀습니다. 네. 사정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바로 매상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오피텔이 많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네. 젊은 분들이 전부 인터넷 구매를 신청하고 또 차로 가서 대형 매장 가서 뭐 또 그건 이해를 하는 게 슈퍼는 갖가지 물건들이 다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또 단점이 있고 그래서 작년 5월 한 7월 달에 이제 폐업을 하고 네. 그동안 쉬었는데 얼마 전 그 세일 중학교 옆 막걸리 네네. 공장하고 상관에 있는데 자그마하게 다시 마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앞전에 오그리에서 할 때는 담배표가 안 나와가지고 네. 좀 뭐 그냥 이렇게 술만 파니까 마징이 없더라고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네. 지금 담배도 뭐 마징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네. 매출이 훨씬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 좀 신났습니다.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슈퍼를 20년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그 슈퍼 예전에 할 때랑 지금 슈퍼 할 때랑은 그 매출 차이도 있지만 조금 풍경이 또 다른 게 있나요? 그때는 저기 사거리 쪽 좀 큰 길 쪽이었고 지금은 좀 골목 안쪽이잖아요. 좀 다른 게 있을까요? 뭐 옛날에도 조금 이제 8m 도로인데 골목은 골목입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큰 도로에서는 좀 가까웠는데 네. 그래도 그때는 이제 가구 수가 많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오면 가면 많이 사 먹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골목이다 보니까 네. 거의 담배로 네. 중점으로 이제 이렇게 팔고 있는데 매출이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담배가 있으니까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우리 신일숙 위원님이 또 마트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는 뭐 돈을 이렇게 긁어 모으듯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몇 년 전만 해도. 네네. 그랬는데 이제 대형 마트가 생기고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뭐 그냥 소일거리로 하신다고 그렇게 차이가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걸 몸소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뭐 사실은 그거를 네. 하다가 돈이 되든 안 되든 네네. 일단 뭐 친구가 오면 가게에서 한잔 먹으시 커피를 먹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네.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좋은데 없으니까 허전한 게 우선 거기서 뭐 100원짜리라도 호점이 들어오는데 이건 돈이 100원짜리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나이에 어디 뭐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네. 제가 원래 이제 토목공사 철거가 전문인데 장인데 그것도 이제 뭐 사양길이라 이제 전문 그전에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문적인 이런 방법을 써야 이제 일이 쉽게 돌 네.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못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집 사람도 계속 이제 그 낮에 계속 있으면 동네 아줌마들 같이 놀러 와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렇죠. 집이 오두근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뭐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다. 네. 네. 그렇다고 또 성격상 남은 집에 또 놀러 가는 사람도 아니고. 네. 이래서 참 저도 그렇지만 집사람 때문에도 네네. 다시 한번 저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네. 위원분들 중에 슈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신윤식 위원님도 그렇고 최원아 위원님도 그렇고 박영우 위원님도 그렇고 그렇죠. 다 마트를 하시는데 제가 세 군데 다 가봤거든요. 그리고 네. 다
말씀을 나눠봤어요. 근데 거의 같은 이유세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사람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슈퍼를 좀 오래 다 세 분 다 오래 하시다 보니까 단골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계속 찾으시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하고 싶다는 게 다 똑같은 말씀이시더라고요. 신윤식 위원님도 그렇고 박우경 위원님도 그렇고 최원호 위원님도 그런 마음이시네요. 지금 얘기를 네, 나눠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우선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이래저래 이야기도 얘기하고 나누고. 아침 일찍이 나가면 뭐 신문 한 장 펴놓고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그렇죠. 뭐 따뜻한 커피 한 잔 넣고 이제 아 오늘은 어떻더라, 어제는 어떻더라, 뭐 코로나가 얼마나 확진돼 걱정이다. 또 뭐가 잘못됐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좋아요. 그렇죠. 예, 몇 달 동안 놀 때는 뭐, 뭐 집에서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자고 이렇게 사람이 리듬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예. 그것도 일종의 동네 사랑방이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옛날에 사랑방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니까. 요즘에 옛날 이렇게 가게들이 없어지는 게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랑방 같은 곳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렇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의 폐업. 저희 집 앞에도 되게 오래 한 슈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몇 년 상간으로 거기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계속 가던 데고 저분은 나를 알잖아요. 나를 아는 한 분이 또 사라지신다는 기분이 들어서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도 가게 접으시면서 그 얘기는 하시긴 하셨어요. 아 이제 무슨 재미로 살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뭐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트 가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가격도 좀 싼 것도 있고 우리 슈퍼 쪽에도 싼 게 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집 주변에서 가깝게 살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김정희 김종인 분과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사랑방 같은 형태였는데 그게 골목에서 거의 사라졌잖아요 많이. 그래도 뚝심 가진 있는 우리 것도 몇 분이 그냥 이래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생존 경쟁입니다. 살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런 동네 슈퍼를 많이 이용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 박영우 위원님 슈퍼 간판에 그게 써 있어요. 진짜 동네에서 사면 동네가 삽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상생을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게요. 저도 이거는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위원장님도 뭐 가끔 오셔가지고 뭐 제가 앉아있으면 답답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동무도 해주시고 뭐 텁텁한 막걸리 그냥 김치 다 한 사발 하고 저녁에 이제 좋은 말씀하시고 이제 가실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그리고 신청곡 어떤 게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막바지로 돌아온 장마 모두 이제 건강하시고 저보다 훌륭하신 단체장님 많으십니다. 사실은 가산동에서 그는 미흡하지만 오늘 저를 먼저 계속도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나와 보니까 참 참여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라디오 검천과 가산동 수다방이 서울시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라디오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저희 신청곡은 나훈아의 고향역입니다. 너무 큰 응원 감사하고요. 그러게요. 저희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많은 홍보해 주신다고 하니까 힘이 납니다. 네. 저희도 최원아 위원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자유총연맹 단체장으로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산동에서의 활동을 기대하며 새로 오픈하신 마트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8월은 금천구 주민자치 알리기 친절한 금자씨 가산동 편과 함께 진행됩니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 장마로 많은 피해들이 나고 있는데요. 장마 잘 피해 없이 잘 넘기시고 8월에 다시 만나요.
아이고, 죄송해요.